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익스트루더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출 명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체, 리벌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리벌브 명령어는 그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스케치된 프로파일을 회전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전체예요. 여기 보시면 뭐 솔리더 바디 회전체, 뭐 곡면 바디 회전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회전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익스트루드에서 여러분이 익스텐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셨다 그러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때문에 요 앵글 있죠? 각도로 회전 각도를 제어한다는 거, 그 정도 더 추가된 것 빼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하고 실습 자료는 다 여러분 DVD 안에 보시면 이렇게 Autodesk Inventor 2019 Lecture Note라는 폴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자, 3D 모델링 수업 자료 안에 들어가면 파워포인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실습 자료가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D 모델링 수업하면서 1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시 까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들어 있으니까요. 이 파워포인트는 꼭 출력하셔가지고 교재 삼아서 여러분 또 수업 들으면서 메모해 가면서 하시다 보면 아마 실력이 금방금방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퍼링크 열기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미리 열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회전체 있죠. 한번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New 하시고요. 스탠다드로 들어오죠. 예스키 누르시고요. XY평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축은 요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 라인 보이시죠? 요게 회전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게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한번 보죠. 렉탱글로 이쪽에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라인 가지고요. 이렇게 뭐 XY축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회전축으로 이렇게, 그렇죠? 센터 라인 있죠? 센터 라인으로 변경을 해놓으면 나중에 치수 기입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얘 찍고 얘 찍으면 회전축인 줄 알고 자동으로 이렇게 지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치수 기입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리벌브 있죠? 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요 내부에 있는 축을 인식을 합니다. 프로파일 해서 축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요렇게도 회전하고 위아래도 회전하고 싶어가지고 축을 두개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센터 라인을 바꿀까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익스트루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렸던 축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엑시스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물론 이런 축이 꼭 필요하냐?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없다 그러면 나중에 리벌브 하다 보면 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서리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로 하려면 이렇게 안에 구멍이 있는 형태로 해서의 회전체는 못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회전축이니까 자 회전축을 센터 라인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라인 가지고 요렇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눌러놓고 작업을 했네요. 자, 이만큼요. 다시 해제하겠습니다. 요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닫지 않고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한번 보죠. 리벌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이게 막아줍니다. 아시죠? 막아준다는 거. 그렇지만 또 의도치 않게 이거를 약간 떨어뜨려서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막아주는데, 인벤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벌브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잡아보죠. 어떻습니까? 솔리드가 못 잡힙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곡면 바디 있죠? 서피스밖에 안 됩니다. 솔리드는 못 만들어요. 곡면 바디로 해서 회전축을 잡아주면, 프로파일 다시 잡을까요?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곡면 형태로 만들어지지만은, 솔리드 형태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치 상태에 따라서
회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반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것도 회자죠. 회전축을 내부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전축을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회전할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한번 리버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안 잡혀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아셨죠? 만약에 뭐 이럴 수는 있죠.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만약에 스플릿 가지고 요 선을 좀 잘라줬어요. 그런 경우라면 리볼브 할때 당연히 영역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축을 가지고 요렇게는 회전하실 수 있겠죠. 프로파일 아래쪽을 잡으면 아래쪽 형태로 해서 회전체가 될 겁니다. 물론 밑에 잡으면 밑에 거 형태로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단열선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축을 중간에 그려놓고 회전하겠다. 의외로 이렇게 하시는 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회전체 만들려니까 절반만 그리면 되는데, 통째로 다 그리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회자할까요? 그러니까, 절반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요게 계속 눌러져 있었네요. 자, 라인 하죠. 이렇게 절반만 그리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선을 끝까지 연결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절반만 그리면 되는데, 이걸 이제 통째로 다 그리시는 분 있죠? 자, 대칭 복사해볼까요? 미러, 이 선을 잡겠습니다. 어플라이 해보죠. 이렇게 통째로 다 그려놓고 회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리볼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야, 요 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지만, 이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드릴까요? 요선이 지금은 끊어져 있죠.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단일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쪽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벌브 하면. 전체가 인식되니까, 당연히 축이 내부에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회전체를 만들기 위한 스케치로는 적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체 돌출할 때야 뭐 문제 있겠습니까? 자, 돌출할 때야 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회전체로의 스케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고유 명령어마다 그 나름대로 어떤 스케치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요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선이 연결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요 부분만 가지고 회전체 이걸 축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자, 리볼브 마우스 오른쪽 리볼브 하셔도 됩니다. 자, 영역 두개 잡고요. 축 잡으면 이런 식으로 돼 버리죠. 그렇죠? 요 부분만 가지고 할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선을 끊어주라고 그랬죠. 스플릿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각각 모든 선을 다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볼브 하셔가지고 요 부분만, 그렇죠? 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실 수 있겠죠.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회전축하고 이렇게 단면 선들이, 스케치 선들이 수평일 필요는 없죠.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리볼브 해보죠. 그렇죠? 요 단면, 그 다음에 축은 얘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풀로 하면 360도고요. 앵글 하셔가지고, 그렇죠? 90도 하면 한쪽, 이쪽 방향 또는 이쪽 방향, 요거는 양쪽으로 45도, 45도 나눠 쓰는 겁니다. 비대칭을 하면 한쪽은 몇 도, 또 한쪽은 몇 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방향을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죠? 자, 여러 가지 탑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하는데 요걸 90도로 해놓겠습니다. 한 100도 정도로 할까요? 예. 요 정도로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뭐 요런 케이스 보이시죠? 요런 걸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요 리버브를 한번 치우고요. 다시 한번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자, 요 평면 있죠? 요걸 한번 보이게 해놓고 작업을 하죠. 약간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Angle to plane around edge 누르고요. 요축 잡고 요 평면을 찍겠습니다. 요 평면 있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90도로 잡히는데 한번 한 45도? 뭐이 정도로 하죠? 탑에서 보면 이렇게 45도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면이 너무 커져, 평면이. 자, 찍 선택하고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 있죠? 노란 점 같아 되면 마우스 커서 모양 이런 모양 말고요. 살짝만 더 움직여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화살표. 자, 고를 때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면을 그렇죠? 돌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앵글, 이축, 그 다음에 이 평면, 이번에 90도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평면을 선택할 때는 이 면을 찍지 마시고, 요 테두리 있죠? 노란 선. 요걸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다 아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인멘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럴 때 살짝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이 노란 게 갖다 대면 노란 점 갖다 대면 이동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뜨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거를 이동, 이거는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한번 리볼브 해보시죠. 단면 찍고 회전축 잡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평면 한번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죠.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근데 모호에 오시면 그렇죠?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그렇죠?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양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미니멈을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다 여기까지 얘는 이게 평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도 되지만 쭉 돌아와서 여기서도 평면이지 않습니까? 같은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요 미니멈 솔루션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가다가 그렇죠? 뭐랄까요? 가다가 바로 만나는 면에서 끝나는 겁니다. 최소. 그렇지만 이걸 해제해버리면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최대까지도 가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이거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익스트루드에도 있습니다. 자, 모호에서 Alternate Solution.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2했습니다. Between으로 할수 있겠죠. Between. 요 면과 요면 사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미니멈 하면 그렇죠? 이렇게 잡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잡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는 여기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렇죠? 돌아보면 또 틀리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같은 평면 두 개를 쓰는 거니까요. 근데 미니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미니멈을 꺼버리면 또 이만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가 다 틀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2라든지 비트윈을 쓰실 때는 그렇죠? 여기 말고 다른 데왜안 만들어지지 싶으시면 이렇게 모호에서 Alternate Solution 이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원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대체 솔루션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번요. 리볼브 하죠. 단면 찍고요. 회전축은 얘로 잡겠습니다. 가지고 풀로 하지 말고요. 앵글로 해서 한 180도만 해보죠. 양쪽으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큰가요? 100도 하죠. 자, 오케이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저,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띠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면, 요 면을 보죠. Visibility. 탑에서 봤어요. 자, 이 면에 스케치아웃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섹션 한번 칠까요? 요렇게 한번, 오픈된 선 형태로 요렇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축은 어차피 같은 축을 쓸까요? 얘가 스케치 있죠? 스케치가 가지고 있는 요거 비지빌리티 한 다음에요. 스케치에 가지고 있는 거를 축을 그대로 투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질, 센터 라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져옵니다. 얘를 잠깐 숨겨 볼까요?
visibility 꺼버리면 어떻습니까? 센터 라인 그대로 성질을 유지한 채 가져옵니다. 자, 리볼브 해보죠. 요 단면 찍고, 요 영역, 그 다음에 회전 축은 얘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로 하지 마시고, 앵글로 하셔가지고, 조금 작게, 한 80도, 요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양방향으로 하죠. 80. 왜냐하면, 한쪽 방향을 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형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니까, 40, 40이니까, 이 벽이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새로, 이거는 별도의 바디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형상하고 완전히 합치된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가 막아주니까 막아준 놈하고 한 몸이 돼야죠. 별도의 바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매치 세이프의 의미는 저쪽 그 익스트루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리벌브 얘를 만약에 풀로 했다. 앵글. 360도 그냥 쓰겠습니다. 앵글로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죠? 오케이 누르죠. 한쪽 방향으로 밀겠습니다. 360도. 흑색 하죠. 자, 그러면 요게 문제죠. 요 리벌브. 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요게 360도로 하겠습니다. 앵글. 360도. 여기 부분이 막혀야 되는데 지금 프로파일을 이쪽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섹션 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에 하프를 해보죠. 이 평면 잡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속에 꽉 차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거 만들 때뭐 편리하게 쓸수 있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통째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렇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회전체 만든 다음에 뭐쭉 명령을 수행했는데 그다음에 요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위에 회전체 수정하다 보면 밑에 중간에 있는 명령들이 다 에러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지우고요. 스케치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는 낙내놓고요. 자, 저렇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달라야겠죠? 자, 리벌브 잡고 축은 얘로 잡겠습니다. 앵글로 양방향으로 한 120도만 주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그렇죠? 완전하게 별도의 바디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면 스케치하고 들어왔어요. 자, 섹션 치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는 보이게 한다며 축은 그대로 투사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프로젝션 하죠. 자, 요축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도로 이제 스케치는 숨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라인 요렇게 여기서 그릴까요? 네,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요. 정확히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수평으로 할까요?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죠? 됐죠? 그러면 요 노란 선이 왜 자꾸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리벌브 하면 되겠죠? 리벌브 이건 패곡선이니까 영역 찍고 축 찍은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별도의 바디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곡선일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벽하고 한 몸이 되는데 얘는 별도의 바디로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셀 처리하면 되겠죠. 셀 처리 요 면만 그렇죠? 두께 뭐한 1mm 정도 남길까요? 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체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스케치 그리면서 파워포인트를 안 봤네요. 자, 여기서는 여기에 구멍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라인 뭐요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트림으로 필요없는 부분 지워버리겠습니다. 요 선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자,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셀 처리하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게 굳이 합쳐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어딨죠? 여기 있죠? 컴바인 해서 add
베이스 얘에다가 토폴로지 툴바디 얘 있죠?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하나의 바디로 합쳐지겠죠. 자, 그런 거. 자, 요렇게 오픈된 선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곡면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저거 프로파일 얘 잡고 축얘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면 형태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곡면 형태로. 다시 한번 잡아보죠. 곡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시큰 있죠? 두께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뭐 3mm? 바깥쪽? 안쪽? 양쪽?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안쪽으로 줘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곡면 바디로만 만들어진다. 프로파일 얘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는 이유는 지금 막 스케치 여러 개가 겹쳐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축은 얘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곡면 바디로 곡면 바디 먼저 잡아야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리벌브 얘 찍고 축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180도 해볼까요? 180도 반대로 하면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여기 속이 나는 빼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셀 처리해 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프레임에 따라서는 이게 하면서 이렇게 속을 제거된 상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인벤트에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 요런 케이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요런 것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 있던 면에다가 요 면입니다. XY플랜에다가 이렇게 스케치 하나 그리고요. 뒤로 면을 살짝 뺀 겁니다. 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픈된 스케치를 하나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리볼브 해보죠. 이 영역을, 이 축을 기준으로 저는 180도만 돌리겠습니다. 앵글 180. 자, 반대로 해야겠네요. 처음부터 이게 저 뚫린 채로 몸 한다고 그랬죠. 일단 오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그렇죠? 조금 어두워요. 그레이 룸으로 하겠습니다. 셀 처리, 여기요. 여기, 안쪽으로 1mm 남겨놓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덕터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전체 해볼까요? 리벌브,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예, 잡고, 요 영역이죠, 영역.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영역이 인식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 예,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도만 잡을게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영역이 인식되죠. 이것도 잘 쓰면 편리하겠죠? 그렇죠? 영역이 인식돼서, 이렇게. 벽이 있으니까, 벽하고 한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바디가 돼버리는 거죠. 원리는 금방 앞에 설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영역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띠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리볼브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곡면 바디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프로파일 얘 잡으시고 축원 얘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앵글 180도 안쪽으로 집어넣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큰 가지고 두께를 주면 되겠죠. 양쪽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합칠지 말지. 그렇죠?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뭐 합쳐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삐져나와 있지 않습니까? 삐져나와 있는 부분은 저 잘라내야겠죠. 잘라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잘라낼 대상이 필요합니다. 요 곡면을 이용해 자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곡면을 자를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옵셋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옵셋, 이면 있죠? 아, 여기는 이제 두께를 부여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캔슬. 여기 어디 옵셋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곡면 바디로 해서 옵셋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20 정도 나와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뚫려있죠? 왜냐? 이게 하나의 바디로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이 시큰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바디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뚫리지 않은 채로 남으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offset 값을 0으로 하면 딱 해당 곡면이 하나 있으니까 그 곡면을 이용해서 스플릿 해버리면 되겠죠. 스플릿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림 솔리드 스플릿 트론 이 곡면이 되겠죠. 곡면 잡아주고 솔리드는 요 놈이죠. 화살표 쪽이 잘려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복잡하죠? 만약에 이게 합쳐져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못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평면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평면, 이면 하고 이게 바로 요 면에 딱 달라붙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 놓아야 되는데, 자, 요 면에 착 달라붙은 형태로 평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평면 면을 찍고요. 꼭지만 아무거나 하나 찍으십시오. 그럼 결국 거리 0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나 더 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깥으로 꺼낼까요? 0,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스플릿 하는 거죠. 두 번째 거. 트림 솔리드. 솔리드 바디를 잘라내겠다는 얘기죠. 툴로서는 이 평면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솔리드. 요놈 잡아주면 되겠죠. 화살표 반대로. 화살표 쪽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 솔리드 아직까지 합쳐져 있지 않으니까 컴바인해서 얘와 얘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이제 모서리가 사라졌죠. 아까지는 어떻습니까? 서프레스 해보시면 여기 모서리가 살아있죠. 이제 모서리 언서프레스 하면 다시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곡면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하이드 해버리면 되겠죠. 비지빌리티 꺼버리면 됐고요. 평면 같은 경우도 비지빌리티를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만든 평면 같은 경우를 한꺼번에 이렇게 없애는 단축,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단축키가 뭐였죠? 컨트롤 꺽쇠입니다. Alt였나요? Alt 꺽쇠입니다. 그 엔트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 있죠? Alt키 꺽쇠. 그렇죠? 디귿자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이미 인벤트가 제공해주는 평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보이게 해놓고 이거를 비지빌리티 켜진 상태인데요. 안 보이죠? 그거는 컨트롤 제가 꺽쇠를 한번 눌러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부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자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리볼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회전체예요. 회전체. 회전체고 자, 앵글을 이용해서 풀이랑서 360도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돌리겠다. 투나 비트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요소, 평면이나 솔리드의 면까지 그렇죠? 또는 면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스케치 상태를 여러분 스케치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솔리드일 수도 있고 곡면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얼터네이티브 솔루션 있죠. 이 대체 솔루션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작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만드실 때는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바디 합치기를 했느냐 아니면 새로운 바디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후 작업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